안녕하세요. 동네 주민은 처음 뵙네요. 아, 정말요? 제가 처음이에요? 하, 네. 그럼 인터뷰 시작할게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제가 친구가 두 명이 있어요. 혜영이랑 소민이라고. 얘네들이 같이 사는데 그날 심심해서 그 집에 놀러 갔었거든요. 저녁에 치맥이나 먹자고 해서 치킨 배달시키고 기다리고 있다가 심심해서 우리끼리 그걸 해보자고 했었죠. 아, 근데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니고요. 저한테 연락했을 때 학창시절 내내 따돌림을 당해서 친구가 없다고 하시지 않았었나요? 네. 그래도 친구는 있어요. 아, 예. 그렇군요. 계속 말씀하세요. 네. 혹시 아가야 이리온 아세요? 그게 뭔가요? 책 제목인가요? 아니요. 일종의 강연술 같은 건데 그때 상황이 집안에 불 다 끄고 제가 벽에 서서 눈을 감고 팔을 쭉 늘어뜨리고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혜영이가 주문을 외웠죠. 그 주문이란 게 뭐죠? 제가 검색해 볼게요. 아, 이거예요. 오늘은 너의 생일이야. 너는 생일 선물로 손목시계를 선물 받았어. 넌 너무 기뻐서 운동장 세 바퀴를 뛰었어. 이때 벽에 서 있는 사람 팔을 X자로 세 번 교차시켜요. 너는 손목시계를 학교에 가져가 애들에게 자랑했어. 그리고 집에 돌아와 보니 손목시계를 잃어버린 거야. 너는 손목시계를 찾기 위해 운동장 세 바퀴를 돌았어. 그리고 이때 다시 벽에 서 있는 사람 팔을 세 번 교차시키고요. 하지만 손목시계를 찾지 못했어. 넌 다시 한번 공동묘지로 달려가 공동묘지 두 바퀴를 돌았어. 여기서 다시 팔 두 번 교차. 아무리 찾아도 없자 넌 너무 슬퍼서 주저앉아 버렸어. 그때 네 뒤에 어떤 할머니가 아가야 이리 온, 아가야 이리 온. 오우, 좀 무섭네요. 그래서요. 마지막에 아가야 이리 온 이걸 반복해서 말할 때 벽에 서 있는 사람 팔이 저절로 올라가는데요. 그게 어느 정도 높이까지 올라가면 손을 탁 내리쳐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예. 그리고요? 한참 집중하고 있는데 갑자기 손에 탁 하는 충격이 느껴져서 진짜 엄청 놀라면서 눈을 떴거든요. 근데 혜영이가 손을 공손히 모으고 서서 어이없다는 얼굴로 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집안에 불을 다 껐는데 그 표정이 보였나요? 그 외에 어두운 곳에 있으면 눈이 서서히 적응해서 어느 정도는 보이잖아요. 아, 예. 그때 절 보는 혜영이 표정이 얘가 왜 이러나 딱 그 표정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말도 없이 그냥 멍하니 쳐다보고만 있는 거예요. 예예. 저는 친구들이 장난치는 줄 알고 재미없다 그러고 말았거든요. 근데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소민이는 침대에 걸터앉아 있었고 혜영이는 제가 눈을 떴을 때 손을 모으고 서 있었단 말이에요. 혜영이가 장난을 친 거면 제가 눈을 뜨는 동시에 제 손을 치면서 자기 손을 내리는 게 보여야 되잖아요. 어두워서 잘 못 본 게 아닐까요? 아니에요. 진짜예요. 분명히 손을 내리치는 동시에 눈을 떴고요. 뜨자마자 혜영이 자세가 눈에 딱 들어왔다니까요. 그럼 그때 같이 있던 친구분들 외에 제 3자가 강영술에 관여했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네. 그때 분명히 누군가 있었어요. 그렇군요.
거짓말 같죠. 근데 진짜예요. 진짜요. 거짓말이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래서 그 후로 어떻게 하셨나요? 무섭다고 불을 다 켜고 그냥 뭐 치킨 와서 먹고 끝났어요. 그 이후로 별다른 일도 없었고요? 네, 딱히. 아, 내용이 무섭긴 한데 좀 짧네요. 아, 그러게요. 제가 준비를 좀 더 했어야 되는데. 아, 괜찮습니다. 그럼 여기까지만 할까요? 네. 이 커피만 다 마시고 나가요. 아, 괜찮으니까 천천히 드세요. 저는 인터뷰 내용 훑어보고 있을게요. 나와 같은 동네에 거주한다는 어떤 여성분과의 인터뷰 내용이다. 그리고 나는 이것을 끝으로 더 이상의 인터뷰를 진행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어서 여러모로 괜찮은 시도라 생각했었다. 이야기에 대한 소재도 얻을 수가 있었고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접하면서 삶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으니 말이다. 내가 인터뷰를 중단한 건 사실 이분과의 대화를 마치고 인터뷰 내용을 살피며 했던 생각 때문이었다. 이걸 이야기로 풀어보자니 너무 짧고 다른 이야기가 또 없는지 물어봐야 하나 눈치를 살피고 있었는데 그녀는 나와의 만남이 그리 유쾌하지 않았는지 영 떨떠름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서둘러 자리를 정리한 뒤 집에 돌아온 나는 우리가 만나기 전 그녀가 나에게 했던 말들을 다시금 떠올려봤다. 저 학교 다닐 땐 초중고 내내 따돌림 당했었거든요. 그래서 친구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한 사실은 정말로 안타까웠지만 그녀는 자신은 학생도 아니고 현재 집에서 쉬고 있다고 했었다. 그녀가 들려준 이야기를 차분하게 되짚어본 나는 이야기의 등장인물인 김혜영과 정소민 이 두 사람이 과연 실존 인물이 맞나 하는 생각에 다다르게 되었다. 그녀는 혹시 사람이 아닌 인형들과 강령수로 한 것이 아닐까? 두 친구가 그 일에 대해서 언급한 말도 일절 없었고 오직 표정을 설명하는 내용만이 있었으며 혜영이라는 사람이 강령술 주문을 외우는 단락 외에 그 두 사람이 말을 했던 내용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무서운 이야기를 많이 접하다 보면 별일 아닌 것도 자꾸 그런 쪽으로 치중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그때는 그저 나의 단순한 과민 반응이라 치부하며 넘어갔지만 이 글을 쓰는 지금도 나는 궁금하다. 그녀는 대체 누구와 강령술을 한 것일까?